안녕하세요. 약선 드림 농장입니다. 지금 날씨가 봄 날씨라 이제 씨앗 발화하기 아주 좋고 조금 지나면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요. 지금 이제 2차 발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보시는 건 이거는 베트남 채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씨앗 이름을 잊어버렸어서 이렇게 해놓고 다시 여기에 씨앗을 지금 파 중에 놓은 모습이랍니다. 이거 보면은 호박인지 박인지 모르겠어요. 베트남인데. 이거 씨앗은 상당히 크죠. 이렇게요. 그리고 여기도 이 줄콩 같은 거는 이렇게 또 씨앗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. 이렇게요. 이제 다시 여기에 흙을 덮어서 이제 비닐로 덮어주면 준비를 끝나고요. 그전에 발화시켰던 태국 야채들은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큰 포트로 이제 과식을 할 거고요. 그리고 다시 밭으로 옮겨 심을 거고요. 그리고 여기는 줄콩인데요. 이렇게 싹이 나왔고 여기는 태국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밖에 날씨가 좋아서 제가 고수와 여러 가지 채소를 좀 뿌려놨는데요. 고수는 바로바로 먹기도 하지만 수확을 하고 또 다시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쪽은 일주일 전에 한 거고요. 그리고 여기 이쪽은 2주 전에 식재를 한 상태고요. 일주일 단위로 이제 계속 뿌려서 씨앗을 발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. 지금 여기는 이렇게 이제 하나씩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거는 계속 밖에 물이 마르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씩 계속 물을 주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여기는 일찍 뿌린 채소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싹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도 물을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래서 오늘 지금 물을 준 상태고요. 이렇게 지금 날씨가 괜찮은 여러분도 좋아하는 채소 뿌려서 싹을 틔워서 키우셔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